오, 오랜만에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요? 상을 받을 만하네요. 7번이나 7년 연속. 망을 잡는. 보스몹. 보스몹 잡는 느낌. 아니 이분 뭐 맛없다 그러더니 완샷이라고 그래. 왜 인생술이지 않을까? 오늘 위스키가 많습니다. 많죠? 네. 자,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아주 우아한. 우아한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도 점유율이 70%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싱글 몰트 위스키예요. 인기가 꽤나 있는 술이네요? 꽤나 정도가 아니고 70%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미술의 역사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미술도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1840년 존과 제임스 그란트 형제가 이 증술을 만들었고요. 일대 때보다 2대인 메이저 제임스 그란트 그분 때에 이르러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메이저 제임스 그란트가 혁신적이고 선구자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증술을 지을 때 옆에 빅토리아 풍의 정원을 크게 지었어요. 그 지어진 정원에 자연을 느끼면서 자연과 닮은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답니다. 사실 메이저 제임스 그란트는 혁신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경업자이기도 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을 닮은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 자연을 닮은 위스키라는 게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자연의 맛을 느끼는 위스키인데 그런 정원이나 이런 조경이 그런 거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을 닮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분이 증류기도 직접 개발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있는 증류기보다 훨씬 더 목이 길고 얇은 증류기를 만든 거죠. 이 가늘고 긴 목이 좀 영향이 있나요? 이 가늘고 긴 목은 더 가볍고 더 정제된 증기만이 통과하기 때문에 위스키 자체가 가벼워지고 되게 플로럴해지고 좀 더 우아한 위스키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원래 위스키에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총괄하는 마스터 디스틸러. 네. 여기 마스터 디스틸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데니스 말콤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46년도에 글렌그란츠 부지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미 증류소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이분도 자연스럽게 15세에 글렌그란츠 증류소에 수습 쿠퍼로 일을 시작했어요. 쿠퍼가 뭐죠? 오크통을 만드는 숙성 오크통 만드는 그렇죠. 숙성하는 오크통을 만드는 수수 쿠퍼로 일을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분한테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데니스 말콤을 부를 때 서 또는 데니스 말콤 경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걸로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기를 줬어요. OBE 무슨 뜻이죠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 등급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단계 정도 되는 등급이에요. 연예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이더라고요. 꽤나 높은 기사자기죠. 그럼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는 엄청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한테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양조장에서 하고 있는 원사이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술을 생산하고 병입하고 포장까지 다 이 증류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글렌그란츠밖에 없는 거죠. 아 거기서만 그 원사이트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맛있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이게 다 글렌그란츠의 장점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처음 마셔볼 술은 아보랄리스입니다. 이거는 뜻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풍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위스키입니다. 심지어 180주년 기념으로 나온 위스키입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자, 일단 컬러는 굉장히 밝은 금색이네요. 향은 이게 약간 단향 같은 게 올라오는데 꿀냄새 같은. 자,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드링크. 살짝 잘 익은 과일 맛하고요. 꿀같이 단맛이 좀 느껴져요. 목 뒤에선 약간 스파이시함이 남아있고요. 저는 첫 모금이 네. 시원해요. 그 비교하자면 목 캔디 먹고 물 마시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이 목이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상쾌하게 넘어가나 봐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두 번째 먹으면 스파이시한 맛이 좀 많이 사라지고
단맛하고 제가 처음 느꼈던 과일 맛이 많이 느껴지네요. 저는 단맛이 막 강하지 않게 나고 끝에가 좀 많이 남아요. 그 입천장에서 뭔가 코팅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 오일리하다고 표현하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오일리하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술 먹어볼까요? 다음 술은 글란그란트 10년입니다. 이 술은 짐 머레이 위스키 바이블, 짐 머레이라고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네, 유명한 분이에요. 매해 위스키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서 10년 이하 최고의 위스키로 7년 연속 상을 받았던 유명한 위스키입니다. 오, 대단한 술이네요, 이거? 짐 머레이가 위스키 바이블에 올려줄 정도면 대단한 술이죠. 아, 그래요? 네, 7년 연속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술입니다. 자, 일단 따라 볼게요. 컬러는 밝은 황금색, 똑같은 밝은 황금색입니다. 색소가 안 들어갔는지 컬러가 일반적인 약간 다크한 위스키 컬러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밝고 황금색입니다. 향을 좀 맡아볼게요. 어? 이건 알코올의 그 느낌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이 위스키 자체가 향의 개성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메이저 제임스 그란트가 얘기했던 자연의 맛,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을까. 아, 얌전하고 섬세한. 그렇죠. 향에서는 좀 이렇게 튀진 않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드렁큰. 진짜 부드럽고 깔끔하네요. 근데 뒷맛에 매운맛이 늦게 딱 혀를, 목을 치는데요. 혀끝이랑 똑같아요. 저도 진짜로 저 마셨을 때 약간의 네. 질감이 있었고요, 저는. 그리고 그 매운맛이 진짜 잠깐 딱 쳤어요. 정확하게 저랑 똑같은 느낌. 네. 오, 오랜만에 같은 느낌으로 나는데요? 되게 복합적인 맛? 과일도 그냥 한 가지 과일이 아니고 되게 많은 과일을 그냥 갈아 넣은 느낌? 아, 이게 뭐 오렌지 향이다? 또는 무슨 바나나 향이다? 이런 게 아니고 달고 맛있는 과일을 좀 갈아 넣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자, 드렁큰. 약간 그 오크내음이 살짝 나거든요. 아, 이게 오크내음이구나. 네. 탄 맛이라 해야 되나? 묵직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맛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 맛 네. 같은 게 좀 그러니까 나죠. 묵직한 맛이 네. 따뜻한 맛이라고 할게요. 네. 아, 그런 거 좋아요. 네, 마실 때는 약간 좀 시원한 맛이 있다가 네. 넘기니까 따뜻한 맛이 좀 부드럽고 느껴지... 네. 묵직하고 따뜻한 네. 느낌. 좀 오. 질감이 좀 느껴지고 상을 받을 만하네요. 7번이나 7년 연속. 대단한 술이잖아요. 굉장한데요? 그걸 알고 마셔서 그런가?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술 가볼까요? 네. 자, 다음 술은 글렌그란츠 12년입니다. 따를 때 약간 질감이 느껴지는 컬러는 이것도 밝은 황금색. 진짜 색소를 안 썼나 봐요. 컬러가 굉장히 맑아요. 이걸 뭐라 하죠? 돌리는 거를? 스왈링. 이거 할 때 네. 질감이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레그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오, 이거는 술이 굉장히 질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레그가 늦게 떨어지는 친구들은 좀 단맛이 강해요. 오. 당도가 좀 높은. 바닐라 향 같은 게 살짝 나요. 단 향이 느껴지는. 아, 이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것도 상 받았어요? 네! 2016년도에 최고의 12년 싱글 몰트 위스키 상을 받았어요. 아, 얘네는... 아, 얘네가 아니라 이제... 이 위스키들은 상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 네! 대부분 다 상 받은 위스키들이라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네, 좋은 위스키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먹어볼까요? 와, 이거는 스파이시함이 좀 강한데요. 입에 들어갔을 때 입안에 단맛이 확 돌아요. 일단은 질감이 느껴지고요. 네. 그 스파이시함? 그 길게 느껴져요, 조금. 여운이 좀 길구나. 네, 여운이 좀 길고 그 저희가 전부터 많이 마셨잖아요.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냥. 네. 그 스파이시함도 강해지고 단맛도 강해지고. 네, 그냥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전에 위스키랑은 특별하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가 올라간 디벨롭 영어 성장하는 약간 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간다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오, 그 단계 단계라는 게 분명히 상을 받을 만한 위스키라는 거죠. 2016년도에
싱글몰트 12년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아, 최고요? 네.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릿 컴페티션. 이거 유명한 대회거든요.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인정받을 만한 12년 위스키인 거죠? 그럼요. 2016년도에 최고 위스키를 일단 선정이 됐었고요. 우리가 그 좋은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셔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와, 진짜 진하네요. 밸런스가 좋은 진한 느낌? 네. 뒷맛의 그 스파이시함이 아까 감독님 얘기한 대로 좀 여운이 조금 긴데 기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술 먹어볼까요? 다음 술은 글렌그란트 18년이에요. 지금 시리즈의 제일 높은 등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단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을 보고 가지 않나. 그러니까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계단 형식이라 이 지금 마지막 시리즈가 기대가 진짜 돼요. 그죠. 던전에서 왕을 보스몹. 잡는 보스몹. 보스몹 잡는 느낌. 이제 보스몹이 왔어요. 자, 우리 보스몹 한번 까볼까요? 네. 네. 이야, 질감 자체는 아까랑 비슷해요. 오, 질감이 만만치 않은. 아, 따르실 네. 때? 네. 지금 뭐 냉장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꿀럭꿀럭하게 떨어지거든요. 컬러 아까보다는 조금 옅은 것 같은데. 아, 이 보스몹이라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최고 품질의 버번 캐스크하고 혹세드 캐스크에 숙성한 제품이라 컬러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와, 단맛이 버터스카치 캔디. 그 단맛 나오는 그 버터스카치 캔디 같은 그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에요. 이거 보시는 분은 알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단계별로 성장을 했었는데 12년에서 18년 왔을 때 그 단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첫 잔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는 그렇게 크진 않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 차이는 알겠어요. 저는 완벽한 큰 차이를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단맛이랑 꽃향기. 그다음에 이것들이 좀 잘 묶여져 있는. 저 한 잔 더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자, 드렁큰. 저 완샷 하셨어요? 아니, 이분 뭐 맛없다 그러더니 완샷하라고 그래. 조금만 드려야지 아까우니까.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렁큰. 와, 이거 열어두고 에어링하고 먹으면 진짜 거의 끝판왕일 것 같은. 첫 맛은 짧게 느껴지고 끝맛이 오래가요. 영혼이 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네. 12년을 선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가격 대비. 네, 가격도 그렇고 맛적으로도 조금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12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만 에어링 되면 그 알코올에 가지고 있는 그 아세톤향이 좀 날아가면 이거는 진짜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런 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에어링을 시키고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마도 에어링 시키면 여성분들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개성이 막 강하진 않고 진짜로 밸런스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느낌 라인업들이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는 괜찮은 술이었어요. 네. 단계별로 술을 먹어보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특히나 이 18년은 저한테 약간 에어링된 후에 인생 술이지 않을까. 진짜요? 네. 여자분들한테 권하기에 굉장히 좋은 술? 저 부드러운 술을 원래 좋아하니까 부드러운 술의 약간 끝판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계별로 마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먼저 이 친구를 좀 마셔보면 마셔볼게요. 와, 요거는 좀 인정하는 술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글렌그란츠에서 나온 네 병을 좀 시음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 저는 이 전체적으로 네. 이 단계별로 그 레벨업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단계 계단별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 술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글렌그란츠에서 10군데 바를 선정해서 증유소를 VR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답니다. 거기 가서 그거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4가지 시음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시음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